ကျွန်တော်တို့မြန်မာနိုင်ငံသားအားလုံးရဲရင့်စွာနဲ့ဒီမိုကရေစီနဲ့ငြိမ်းချမ်းရေးအတွက်တိုက်ပွဲဝင်နေတဲ့အတွက်အထူးပင်လေးစားကုန်ယူပါတယ်ဆက်လက်တိုက်ပွဲဝင်ပါအဆုံးသက်တိုက်ပွဲကျွန်တော်တို့နိုင်ငံနိုင်ရပါမယ်미얀마는 2021년 1월 1일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현재 대통령과 앙 산수지 국가 고문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미 쿠데타 및 군부 독재 하에 몇십 년을 살아온 미얀마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를 하여 규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평화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군경의 폭력 진압이 시작되면서 거리는 국민들의 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상자가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멈추도록 촉구하고 유엔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얀마 출신이고요. 한국에 온 지 26년 됐습니다. 한국은 이 독재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독재하고 싸우고 있는 심정은 충분히 다른 나라들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부터 한국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성공은 우리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성공입니다. 미얀마의 실패는 전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총칼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결과를 낸다 하면 정말 안 좋은 역사를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인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얀마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지와 후원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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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이해를 수집하라! 자유진영 국가인 G7과 한국, 호주, 인도로 이루어진 D10 차원의 평화 유지군을 미얀마로 파견하여 미얀마 국민들을 군사 반란 세력의 살해와 고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미얀마 테러 집단 군사 세력 등은 우리 국제사회가 빠른 시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